아니 밥 시간이 됐어요. 아이씨 배가 싫어했어. 고파요. 밥 달라갈 때만 나를 주세요. 찾았냐?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달라갈 때만. 아이고. 언니 문희자 씨의 냉장고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글씨가 적힌 반찬통입니다. 우리 오기 보면 기절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쓸어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이지를 이렇게 물에다 동동 떼갖고 따오기. 따오기가 뭐예요? 우리 별명이 많아요. 하도 따오기 거려. 딱딱거린다고 나고. 여기도 따오기. 여기도 따오기. 많이도 갖다 놓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 우리 무말랭이하고 감말랭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언니가 한두 개씩 훔쳐 먹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갖다가 해놓으면 지 건 건드리지 말라고. 요거 이제 칼치 속젓인데 요걸 갖다 쌈에다 다시마에다 잘 싸먹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요런 거 해먹고. 요거는, 이거는 제가 난 싫어하잖아. 언니. 그렇게 비추하는 건데. 과연 뭘까요? 우리 동생 되게 좋아해요. 우리 동생 되게 좋아해요. 문희옥 씨가 이름까지 써둘 정도로 좋아한다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홍어. 홍어 이렇게 삭힌 거를 이렇게 가끔 먹어요. 이렇게 홍어는 해서. 오래 둬도요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회는 상하잖아요. 이거는 냄새. 저희는 그런데 본인이 이런 걸 잘 먹어요. 몸에 좋다고 네, 해서. 예. 그러니까 목 쓰는 사람은 아나운서나 목 쓰는 사람은 홍어를 주로 많이 먹으라고 해서. 이건 또 여기다가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언니가 자꾸 훔쳐 먹어요. 오기 거 건드리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 마 삼이 뭐니? 하여튼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크게 설득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 나 별로 안 먹거든. 언니 집이 제일 편하고 언니 살림이 다 저한테 손에 있고 이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아요. 순서만 큰 언니지 하는 역할은 정말 엄마 같아요.